마음에 안 드셨지만 배우 중에는 그럼 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셨습니까? 배우 중에는 뭐 당연히 수혜 씨가 이제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죠. 물론 욕망의 화신이 되는 연기를 최근 드라마에서 이제 네. 보여줬었죠. 네네. 뭐 그때도 잘했지만 이번 같은 주다의 경우에는 역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벌 회장인 라미란의 기획 자체를 무너뜨리기 혹시 위해서 언론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미술관 재개관을 위해서 자신의 옛날 남자친구에게 뭐 육체적인 공세를 퍼부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장이 되기 위해서 라미란과 손을 잡고 뭐 한 회장 덫을 놓는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연기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오수연은 정말 적극적이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폈더니 장태준이 박혜리 미안하다 그랬더니 착각하지 마. 그거 상관없는데 어디 가서 들키지 마. 왜냐하면 내 욕망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요 대사 좀 네 야망은 언제 하고 내 꿈은 밤이냐 막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냐 막 이걸 막 당당히 내뱉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보기 드물었던 캐릭터라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극장에서 느꼈고요. 저는 박해일 배우 연기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좀 쉬운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교수면서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졌으면서도 그게 되고자 하는 방법이라면 어떠한 열차에라도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속물이면서도 근데 그러면서도 또 교수 느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을 아주 잘 비껴가면서 잘 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김강우 씨 사실 특별 출연인데 아니 이번에 깡패 사업가의 탈을 썼지만 깡패 역할을 와 특히 그 참치 눈알 이렇게 팔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주 최고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박해일 배우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예능이나 드라마에 출연을 안 하셔서 너무 신비로운 컨셉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도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컨셉 맞아요. 나는 배우다. 배우는 화장하지 않은 얼굴, 민낯을 대중에게 잘 보이지 않아야 이 캐릭터를 더 보여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아주 철두철미한 배우입니다. 근데 박해일이 달라졌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번 상류사회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팬들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합정 쪽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집이 그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않게 박해일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이 아줌마 팬심에 한 번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느냐. 연기 잘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매번 좀 이렇게 누르면서 컨트롤하면서 하느냐. 좀 뜨거운 거 폭발하는 거 두 번 아니어도 좋다. 한 번 보고 싶다 했더니 와 박해일 배우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저도 생각하고 있고 곧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뜨거운 박해일을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긴 한데 뭐 혹시 합정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